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지역 사람들이라면 모를 수 없는 바로 그 술, 입새주. 매화수와 함께 대표적인 매실주, 매취술. 술이 약한 사람이라도 부담없이 마실 수 있는 브라더 소다. 모두 호남 지역에 기반을 둔 보혜양조의 제품이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보혜양조는 호남 출신 고 임광행 회장이 창업한 대표적인 호남 기업 중 하나입니다. 임광행 회장은 전라남도 무안 출생으로 1935년 목포 상업전수학교, 지금의 목상고등학교를 마친 뒤 일본인의 자파 도매상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이때부터 장사와 경영을 조금씩 배우게 되고 해방 이후에는 주류 도매상으로 돈을 벌다가 1950년 목포 양조장을 인수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키우기 시작하죠. 1960년대 후반에는 극심한 가뭄으로 주류 소비가 줄어 부도를 냈으나 8년 8개월 만에 빚을 모두 다 갚고 재기에 성공합니다. 그는 1977년 청주에 대한 면허를 반납하고 전통 술에 관심을 돌리게 되는데 바로 이듬해에 매실주 개발에 성공하게 되는데요. 이때 저장한 매실주가 88년 서울올림픽 때 10년산 매실주로 공개되어 호평을 받았죠. 이게 바로 90년 첫 시판한 매취순입니다. 매취순이 큰 인기를 끌고 술집들이 물량 확보를 위해 혈안이 되자 회사 안팎에서 숙성기간을 줄여서라도 공급량을 늘리자는 압박이 거세졌는데 임광행 회장은 소비자와 처음 약속한 5년 숙성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켜야 한다며 그 제안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죠. 덕분에 매취순은 고품질의 명성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2002년 전남 목포시 대안동의 자택에서 노안으로 별세한 임 회장은 기업인으로서뿐 아니라 목포권, 나아가 전남 지역의 어른으로 존경받았습니다. 당시 각종 호남 정계 인사들도 고인은 지역인이라면 발벗고 나섰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이 베푸셨다며 그에 대한 존경을 아끼지 않았죠. 1981년에는 보혜 장학회를 만들어 2,500여 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고 1998년부터는 소년소녀 가장 돕기에 앞장서 1,500여 명을 지원했으며 청각장애인 10명을 10여 년간 보혜양조 장성공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창업주인 임광행 회장이 별세한 후 가업을 이어받아 임 회장의 장남 임건우 회장과 삼남 임현우 대표이사가 경영에 참여해왔지만 보혜저축은행 사태 등 일련의 사건 사고 이후로 이에 책임을 지고 경영에서 물러나게 되고 2011년 이남인 임성우가 보혜양조의 새 주인이 되는데요. 불과 4년 뒤인 2015년 임성우 회장의 장녀인 임지선 씨가 최원영 이사와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서 대표이사로 선임되게 됩니다. 임지선은 1985년생으로 미국 미시건 대학교를 졸업한 뒤 파나소닉 인사팀과 보혜양조의 모회사인 창해 에탄올 상무이사를 역임하고 있었는데 당시 30살에 대표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3세 경영에 돌입하게 된 보혜양조는 임지선 대표의 취임 이후로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먼저 젊은 층들 사이 입소문을 탄 브라더 소다, 입새주 브라더, 복받은 브라더 등 브라더 시리즈를 히트시켜 한층 트렌디한 마케팅 감각을 보여주었는데요. 회사 분위기 또한 수평적인 체계로 대폭 개선했고 여성 기업인인 만큼 여성들의 재취업에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죠. 그러나 보혜양조는 임지선 대표가 첫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로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추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2015년 매출액 1229억 원에서 2017년 988억 원으로 감소했죠. 또한 2018년에는 각자 대표이사에서 임지선 대표의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바뀌었는데 임지선의 첫 단독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첫 해에 상반기에만 21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그녀의 경영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지역 소주가 가지고 있는 예전의 영광을 찾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점차 처음처럼 진로 등의 선두 기업들이 지역 소주의 자리까지 넘보며
갈수록 잎세주 같은 지역 소주의 지역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소주 시장의 자체 위기도 한몫합니다. 가볍게 마실 수 있는 와인, 맥주, 사케 등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옮겨감에 따라 소주 시장의 자체가 조금씩 축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임지선 대표가 현재는 대표 직함을 달게 된 지 올해로 6년째를 맞게 되었는데 꽤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경영 리더십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안팎의 우려를 딛고 결국 경영 능력을 입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또한 광주 호남 지역 소주의 대명사였던 보혜양조를 어떻게 유지시킬 수 있을지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